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JJTV 구독 플리즈. 저는 JJ입니다. 얘는 쿠키예요. 아, 제가 6년 동안 키운 포메라니안 강아지입니다. 아, 지금부터 저희 쿠키와 함께 한 가지 실험을 해볼까 하는데요. 아, 여러분들 혹시 강아지 코로 스마트폰을 터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가끔 가다가 제가 누워서 막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와가지고 막 같이 놀아달라고 하다가 코로 딱 핸드폰을 부딪히면은 얘들아. 강아지 코로 터치가 돼가지고 막 창이 다른 게 열리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거기서 조금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강아지 발바닥으로 아이폰에 지문 인식을 등록해서 강아지 발바닥으로 열 수 있을까? 실험을 해볼까 합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자, 일단 등록을 해야죠. 강아지 발바닥 등록을. 터치 아이디 및 암호 들어가서 제가 총 지문을 이렇게 3개를 쓰고 있습니다. 3개를 쓰고 있는데 지문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핥지마! 핥지마! 자, 손가락 올려놓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저희 쿠키의 지문을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 좀 빌려줘.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돼! 인식은 일단 돼요. 되긴 된다. 되긴 되나봐. 내 지문 끝을 스캐너라고 이렇게 떴는데요. 자, 쿠키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쿠키야! 조금만 더 하자, 미안해. 오! 완료! 완료가 됐어요. 지문이 하나가 더 등록됐어요. 4번 지문이 생겼어. 자, 과연 잠고. 자, 쿠키야, 쿠키 발바닥, 쿠키 발바닥으로. 자, 아빠 아이폰을 열어볼까요? 쿠키 발바닥으로. 오! 열렸어! 열렸어! 혹시 뭐야 이거? 쿠키야 됐어! 됐어! 자, 터치 아이디 또는 암호 입력을 합니다. 자, 우리 쿠키가 발바닥을 딱. 어, 미안해 쿠키야. 고생했죠. 강아지 발바닥으로도 핸드폰 지문 인식이 됩니다. 저희 강아지 고생했으니까 잘했죠요. 쿠키 가서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